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예, 오늘은 여덟 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패턴에서는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제기대명사가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올 경우의 의미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이제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표현들이니까 여기에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앞으로 독해를 할 때에, 그리고 또 영어 원서를 읽을 때에 정말로 자주 나와요, 이 표현들이.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문장들을 보기 이전에 한 5개 정도 우리가 좀 표현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전치사 by 다음에 oneself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이 oneself는 뭐 himself가 될 수도 있고 herself가 될 수도 있겠죠. itself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by oneself는요, 첫 번째가 혼자서예요. 혼자서. 예, 혼자서. 그리고 두 번째가 혼자 힘으로입니다. 혼자 힘으로.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 혼자 하는 거예요. by oneself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요. for oneself가 있죠. for oneself.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뜻이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직역을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쵸? 자기를 위해서.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by oneself랑 같은 뜻으로 이것도 혼자 힘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 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n itself가 있죠. in itself.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예. 네, 그 자체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 beside라는 말, beside oneself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beside가 옆에죠. 예, 자기 자신 옆에 자기 자신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그리고 이 패턴 여덟 번째에서는 나오질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이 제기대명사와 전치사가 만났을 때의 표현을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between ourselves가 있어요. between ourselves. 자, 이건 뜻이 뭘까요? 예, 우리 사이에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인데 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말인데. 우리끼리 말인데. 그리고 in spite가 있죠. in spite of oneself가 있어요. 직역하면 자기 자신에도 불구하고죠. 근데 이게 자신도 모르게예요. 자신도 모르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보면 of oneself가 있습니다. of oneself는요. 이거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oneself가 있어요. to oneself는 이거는 혼자서만, 그쵸? 혼자서만. 그리고 뭐 독자적으로. 예,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 oneself부터 for oneself, in itself, beside oneself. 그리고 between ourselves, in spite of oneself, 그리고 of oneself, to oneself까지 이 전치사와 제기대명사가 만나서 어떤 그러한 수거적인 의미로 표현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표현들 자주 이거를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암기가 안 되는데 막 억지로 암기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써보고 생각나면 한번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익혀지게 되고 또 문장 속에서 발견하면서 이게 복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The old man이죠. 예, 나이 든 남자니까 노인이죠. 노인이 살고 있는데 어디 살고 있어요? In a log죠. log는 통나무고 hut이
이 오두막이에요. 예, 오두막. 그래서 여러분 피자헛 아시죠? 피자헛. 예, 피자 오두막이죠. 피자 오두막. 그런데 바이 힘셀프죠. 여러분 바이 원셀프 뭐였어요? 혼자서 또는 혼자 힘으로였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혼자서 그 통나무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바이 힘셀프가 혼자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그 올드맨이요. cannot finish예요. 끝낼 수 없죠. 그것을. 자, 그 다음에 바이 힘셀프가 또 나왔죠. 이때 바이 힘셀프는 뭐예요? 혼자 힘으로가 되겠죠. 자, 위에는 혼자서였죠. 혼자서 산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혼자 힘으로 그것을 끝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같은 바이 힘셀프인데도 이것이 혼자서와 혼자 힘으로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예문, 이렇게 1번과 2번 예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The children, 어린이들이 모두 by themselves죠. 자, by themselves는 아까 또 뭐였죠? 혼자서 혼자 힘으로였죠. 그래서 내가, 그쵸, when I called죠. 내가 불렀을 때 어린이들 모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바로 그들만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혼자서인데 by oneself는 근데 복수니까 그냥 그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쵸? 예, 어린이들은 내가 불렀을 때 모두 다 그들만 있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은요. You cannot lift예요. 너는 들어올릴 수가 없죠. 뭐를? 피아노를 들어올릴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뭐 나왔어요? 예, by yourself죠. 너 혼자 힘으로가 되겠죠. 그쵸? 너 혼자 힘으로 또는 너 혼자서도 되겠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바이 원셀프만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거 내용 보시면은 Shall I do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할까? 해도 될까? 그러니까 No,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할 거야 하고서 지금 또 나왔죠. 예, 그리고서 For myself. For myself는 뭐예요? 예, 이것도 자기를 위하여 또는 혼자 힘으로 그렇게 둘다 되겠죠. 여기서 뭐가 될까요? 예,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그걸 할 거다. 또는 내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할 거다. 그쵸? 예, 둘다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You may keep. 자, 너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Keep. 예, 뭔가를 지킨다는 거죠. 뭐를 지킵니까? 돈을 지키는 거죠. 예,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죠. 예,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for myself 계속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도 또 for죠? 예, for himself죠, 이번에. She loves him.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For himself죠. 바로, 자기, 그를 위해서. 그쵸?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자신을 위해서 그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the thing good이죠. 예. 자, a thing good in itself예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in itself는 아까 뭐였죠? 그 자체로죠. 그 자체로. 그죠? 그 자체로. 그쵸? 좋은 어떤 하나의 것은. 그죠? 이게 주어고, 이렇게 꾸며주겠죠? 예, 그 자체로 좋은 어떤 하나의 것은 may become 뭐가 될수 있어요? 해로울 수 있죠. 자, by its use에 그것의 사용에 의해서 해로워질 수 있다. 그쵸? 그것의 사용에 의해서는 뭐예요? 그것의 용도에 따라서죠. 용도에 따라서. 그쵸? 무엇의 용도에 따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ur existence에 우리의 존재가 is a miracle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어떤 기적? 그 자체가 기적이란 얘기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e was beside herself예요. 우리 아까 전에 beside oneself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insane 한 거죠? insane. 그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뭘로?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door opened죠? 그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어요? by itself죠? 그쵸? 아까 전에 by oneself는 뜻이 뭐였어요? by oneself가? 예, 바로 혼자서죠, 혼자서. 그러니까 저절로죠, 그거 자체로. 자, 그 문이
혼자서,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죠? 예, 그렇게 열렸다. 뭐 할 때? As you approach it. 너가 거기에 접근할 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제기대명사 표현 숙지하시면 좋겠고, 우리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in these days예요. 그렇죠? 예, 최근에죠. 최근에 there is 하면 있다죠. 뭐가 있습니까? A great deal of propaganda. 바로 많은 어떤 선전이 있었죠. 선전. 그죠? 근데 뭐의 선전이에요? 모든 종류에 대한 선전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some of it. 자, 그것의 일부죠.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선전이죠. 선전. 선전의 일부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일부는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it은 가짜 주어고요. 대시 진짜 주어가 되겠죠. 데디아가 매우 중요하대요. 젊은 사람들. 자, 어디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should learn, 배워야 한대요. 뭐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자, 뭘 발견해요? 진리죠. 진리. 또는 진실이죠. 자, 그리고 for oneself 나왔네요. 그죠? 자, for themselves는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가 되겠죠. 그쵸? 예, 바로 세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 되셨죠? 자, 그럼 2번으로 또 가볼게요. Don't put too much value on money. 자, put A on B죠? 예, put A on B예요. 그죠? A를 B에다가 두다죠. 너무나 많은 가치를 돈에다가 두지 말아라죠. 말아라. 돈이 is important. 중요하긴 해요. 자, 그리고 그 돈이 will buy things예요. 그죠? 무언가를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데디아가 지금 뒤에서 꾸며주죠. 예,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 절이에요. 너가 필요로 하고, 그죠? 너가 필요로 하고, 아, 목적격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가 갈망하는, 그죠?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대신 목적격관계대명사죠. 너가 필요로 하고, 너가 갈망하는 것들을 그것이 will buy, 사줄 거예요. 사게 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은 seldom yearn. yearn은 이제 벌단데 for yourself 가로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yearn the respect죠. 존경을 얻게 될 겁니다. 자, for yourself는 뭐예요? 그쵸? 너 자신을 위해서죠. 당신을 위해서 그것이 존경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 얘기죠. seldom이니까. 자, 뭐에 대한 존경? of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 그리고 fellow workers, 이게 동료 일하는 사람들이죠. 동료 직장인들과 너의 친구들의 존경을 얻게 해주진 못해요. 당신을 위해서 돈이, 그렇죠? 예, 그래서 돈에다가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사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과 4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과 4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the best help예요. 최고의 도움이죠. 이게 주어네요. 최고의 도움은 is가 동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not A, but B가 보이시죠? A가 아니라 B다죠. 자, 뭐가 아니다? To bear the trouble of others for them. Bear the trouble of 하게 되면 뭐뭇에 짐을 짊어지다예요. 뭐뭇에 짐을 짊어지다.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들의, 즉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셨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버디아가 설명해 주겠죠. To inspire, 영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영감? 용기와 에너지로. 그렇죠? 어떤 용기와 에너지입니까? To bear their own burdens. 바로 그들 자신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해주는 용기와 에너지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짐을 짊어지게 해줘요? By themselves죠? 예, 바로 뭐래요? 그들 스스로죠.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에너지로 그들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best help입니다. 자, 그리고 meet the difficulties. 바로 여기서 이 meet는 맞이하는 건데 어려움이죠. 바로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bravely. 바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게 하는 그러한 용기와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이 to bear과 이 to meet죠. 예, to는 앞에 여기 한번 쓰였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지금 end로 나열이 돼서 앞에 있는 이 college와 에너지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들 스스로 자신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와 에너지. 그리고 삶의 이 difficulties, 역경들을 bravely 하게 아주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이 용기와 에너지로 그들을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best help죠.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Is it possible for any man to 예요. 자,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예, 이게 가짜 주어고 이건 가주어죠.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가 이게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ny man이 행위의 주체죠. 어떤 사람이든지 disregard, disregard 무시하다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I said, 나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Do more to myself than to him. 자, 그에게 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많기는 하지만 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에게 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많기는 하지만 나는 말했다. You are dependent upon others.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뭐에 대해서? For everything in existence. 존재에 있어서. 그렇죠? 존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위해,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의존하고 있다고. 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t's a preposterous. 이게 터무니없는이죠. 터무니없는 시도다, 시도. 자, 뭐 하는? To try to live. 살려고 노력하는이죠. 자, 근데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요? Only for yourself죠. 바로 혼자 힘으로, 너 혼자 힘으로. 그리고 by yourself는 뭐예요? 너 홀로죠, 너 홀로. 그쵸? 예, for oneself랑 by oneself가 둘 다 쓰였네요. 자, 그래서 너 혼자 힘으로, 그리고 너 홀로를 위해서, 그쵸?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예, 바로 터무니없는 시도이다. 그쵸?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